그런 느낌. 예, 해장, 해장컵 몇 개냐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기분이 이제 좀 딸딸해지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제, 역캠방 들어가, 오, 의상 좋네. 해장컵, 형님. 읽어요. 예. 아직 차이 많이 나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엔티경이 너무 많이 쌌어. 진짜. 엔티경이 진짜 너무 많이 쌌어. 정말. 또 스티커 하나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엔티경이 진짜 너무 많이 쌌어. 엔티경님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리니지 페인 아저씨지만 제 방에 정착해 있으면서 진짜 많이 쌌어요. 해장은 솔직히 말해서 무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했던 말들을 계속 하자면 이제 저기 그 뭐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떻게 놀아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만 개, 3만 개쯤 이렇게 충전을 해. 2만 개, 3만 개쯤 이렇게 충전을 하는데 역캠방에서 이제 쏠 때, 그때는 이제 유도를 당해주는 거래. 누구라고는 말안 했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안 했는데 유도를 당해주는 거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방 큰손이시라면서요. 아,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영업 멘트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영업 멘트가 내 옆에서 하는 거 봤거든? 좋대. 진짜. 어떤 역캠은 누군지 말할 수만 할수 없는데 귓속말 와요. 진짜로. 그런 BJ 많아요. 여러분. 아, 그럼 많다고는 할수 없는데 내가 옆에서 봤는데 여러분들 귓속말 와요. 진짜로. 그리고 쪽지 존나 많이 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거 이제 그 쪽지를 봤거든요. 쪽지 보면은 와, 역캠들 쪽지 존나 많이 와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소름 돋는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영업 방식이에요. 진짜로. 예. 영업 방식이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큰 손이니까, 어마어마한 큰 손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당해주지, 당해주지. 그다음에 이제 역캠방은 100개, 100개 이렇게 던져서는 관심도 못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역캠방은 시청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5도 안 올라와요. 그냥 진짜 여러분들 제 방에서 100개 터지면 진짜 여러분들은 신기해서 5 이렇게 쳐주시는 거죠. 거기 5는 그냥 이제 매크로 수준이에요. 매크로 수준. 100개에 5는 오오오오 그냥 매크로야. 정말로다가. 그래서 이제 100개 이렇게는 안 돼. 네 자리도 뭐 1004개, 1003개 이것도 좀 약간 무랄라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학구방 말고 이제 좀 약간 준메이저 역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준메이저 역캠 한2929 정도는 쏘줘야지. 뭐 이렇게 오 아우 또 굴구리 형님 또 100구이 감사드립니다. 왜? 아우 또 100구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뭐 진짜 그런 거기 아이 뭔데 이것 또. 아니 뭔데 이거? 아니 이거 손왜 하는 건데요? 아나 진짜 당수 형님 억울할 거. 아 형님 이거 진짜 이거 엄연히 말하면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영업 방해거든요. 제가 지금 제가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엄연히 이거 영업 방해인데 아 이거 그냥 이거 못 넘어가겠네요 진짜로. 아나 진짜 아형 이거 진짜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알아서 주세요. 아.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2만 개뭐 이렇게 3만 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네 자리 이렇게 쌓아도 2만 개 3만 개는 엄청 많이 남아요. 이어네 자리 쌓는다 하더라고. 아이고 우리 또 급식 아이고 우리 또 급식 바람님께서 100개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우리 또 급식 바람님 너무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거기에서는 뭐 이제 막세 자리 숫자 어그로 안 끌려. 네 자리 정도는 이렇게 어그로 끌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아이고 우리 또 롯데파리님 아 우리 또 롯데파리님 또 101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롯데파리님 또 101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뭐 이제 귓속말도 와가지고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귓속말 오는데 어떻게 안 쏘냐? 안 그렇냐? 맞죠,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큰손이라고 하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여캠이 귓속말로 기다가지고 아 여기 누추한방까지 오셔가지고 예,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러면서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데 쏘고 나와야 될거 아니냐? 쏘고 나오는 건데 이제 뭐 쏘고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 키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저녁쯤일 거 아니에요. 예, 저녁쯤 되면은 이제 막 장난감처럼 엄청 이제 놀면서 풍한 거기 남은 거한 15,000개나 뭐 2만 개 정도 다 쏘면서 이제 오지게 노는 거지. 그 사람이 바로 가학 시간입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가학 시간입니다. 예. 그런 건데 이제 좀 약간 보면은 나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못 보는 편은 아니잖아요. 예. 못 버는 편은 아닌데 제가 별풍선 저도 한 1,000만 원 이상 썼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다 내기품이고 이런 건데 여캠 보고 있잖아. 저는 이제 또 여캠 마스터 이제 방송 안킬 때는 이제 여캠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네, 방송 안킬 때는 여캠을 자주 보는데 여캠 보고 있으면 와, 이 타이밍 때 내가 쏘면 진짜 오지게 관심 끌것 같은데 한번 쏘고 싶네 이런 적 진짜 많아. 정말로. 아, 진짜, 아니, 내가 큰손이라고 생각해보고,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이제, 방송을 시청했는데, 쏘고 싶은 타이밍이 몇 있어. 진짜. 쏘고 싶은 타이밍이 딱 있어. 뭐, 예를 들면, 이제, 꽃님이 방송으로 쳐볼게. 꽃님이랑 친하니까. 꽃님이 방송 이제, 이제 있으면, 꽃님이가 이제 자기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좀 약간 별풍 안 터질 때가 있어. 별풍 안 터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별풍 팍 터지면 시청자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꽃님이도 막 이렇게 좋아하는 표정 볼수 있잖아. 그의 좋아하는 표정을 볼수 있잖아. 그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리액션 안 해도 돼. 그분이 리액션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좀 약간 소강 상태일 때. 소강 상태일 때. 잠시만요. 인정이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풍 오지게 쏘시는 것처럼 인정 인정 해버리시네요. 아니 이분들 뭔데? 아니 잠시만요. 아니 나 오져버린 이분들 누군데? 아니 풍 오지게 쏜 것처럼 해버리네. 이분 더님 이거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RUDGH228 이 정도면 그 느낌 충분히 받을 수 있었어. 이 정도면 충분히 그 느낌 받을 수 있었어. 잠시만. 그리고 프로 할장러 이분 한번 볼게요. 네. 프로 할장러 이분 한번 볼게요. 와 진짜 큰 손이네 이분은. 이분은 진짜 큰 손이네? 뭐야? 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에서 인정 인정 치니까 지도 큰 손인 거 마냥 인정 쳐버렸는데 들켜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다 들켜버렸죠? 예. 와, 얘 오져버리네, 진짜. 아, 나 진짜. 위에 더랑 프로 할장너가 인정 인정 치니까 자기도 진짜 큰 손이 된것 마냥 쏜거
어? 쏘 본 거 마냥. 와, 나 진짜, 씨. 진짜. 아,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철근이 저녁 했잖아요. 예, 철근아, 저녁 언제 했어? 철근아, 저녁 언제 했니? 저녁 언제 했어? 23일? 와, 형님들, 철근이 저녁 축하해주세요. 제가, 그, 방송을 쉬고 있어가지고, 철근이 저녁 축하를 못 해줬는데, 와, 철근이가 오지게 저녁 해버렸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거는, 철근이가 저녁 할 뜻은 뭐겠습니까?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네. 아! 아이고 형님, 아이고 우리 담수 형님 철국이를 이렇게, 아 철근개, 아 이거는 철국이가 아니죠, 철근개입니다. 그렇죠, 철근개예요, 철근개. 와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철근개 오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철국이, 아 형님 철국이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야, 다 전역했으면 좋겠네, 진짜로. 어. 다 전역해버렸으면 좋겠네. 아우,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아, 철근아, 형님들. 철근이한테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와, 철근이가 전역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겠습니까?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진짜 재방송 초기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거 하고 나서, 아니, 재방송 하다가 이제 철근이가 군대를 갔는데, 그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와, 2년이 지났는데 더 소름 돋는 거. 저녁 하자마자 지금 내 방송 매니저 하고 있다는 거. 와, 이게 더 소름. 진짜 저녁 한 것보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소름. 와, 나 진짜 이게 더 소름. 진짜. 어, 야, 아니 근데 아 맞아, 제 동생 휴가 나왔어요. 네. 제 동생 휴가 나왔는데, 와, 오자마자 진짜 친한 척 오지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휴가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놀아라고 100만원 줬습니다. 예. 용돈 오지게 줘버렸죠. 하... 용돈 오지게 줬지. 100만원이나 줬습니다. 100만원. 저기 그 뭐야. 근데 이번, 아, 말이 안 되는 게 일병이, 아니 일병이 여러분들 어떻게 23일날 휴가를 나와요? 진짜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집이 못 살았기 때문에 저는 휴가를 받아도 휴가를 안 썼어요. 포상 휴가가 있는데도 포상 휴가를 안 썼어요. 왜냐면 집에 내려가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이제 또 KTX비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교통비 엄청나고 또 군인 휴가 나오면 돈 엄청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 안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은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내려오라고, 예, 제가 이제 막 돈 용돈 오지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 100만원 바로 줬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병 정규휴가도 아니야. 일병 포상휴가를 씨발 무슨 7박 8일 나왔더라고. 포상, 아 또 정기휴가는 또 따로 있어. 와 나 씨. 그래가지고 저기 그 뭐야, 이번에 또 1월달인가 2월달에 또 나온다 하더라고. 말이 돼? 어? 와 씨.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온다는데, 어, 개꿀빨어 진짜. 어, 어디냐고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존나 빡센다라는데요? 뭐, 702 부대인가? 그거 알아요, 여러분. 7연대인가? 어. 존나 빡센다라는데? 어. 702 부대인가? 맞나요? 아, 702 특공연대. 어, 맞아요. 거기 맞아요. 예, 네, 특공연대. 거기 빡세요, 여러분들? 개꿀이라고요? 702 특공연대 개꿀이에요?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저기 그거 뭐야, 저기 있던데, 강원도에 있던데, 강원도. 어, 702 특공연대. 아 진짜? 아니 근데 아빠가 이제 진짜
아, 70이 특권이었는데가 뭐 니보다 훨씬 더 빡센데라면서 막 그렇게 하길래 아, 난좀 자존심 좀 상했었는데. 뭐라고 형님? 봉준아 방송 복귀 기념으로 미션 갈래? 렌타디 성공 시만 개. 만 개요? 벌칙 뭔데요? 벌칙 뭔데요? 벌칙 뭔데요, 형님? 벌칙은 알아서 해라? 아니 그럼 알아서 주세요 그냥 그러면 알아서 해라고요? 안 할 건데요 그럼 벌칙? 그래도 됩니까 형님? 아니 그럼 벌칙 형님 안 해도 됩니까? 예? 그건 아니지. 후지산이 뭔데? 후지산 뭐야? 아니 내가 뭐 어멍길이에요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산을 가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산을 왜 이렇게 가라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산을 왜 이렇게 가라 하냐니까요.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진짜로. 와 나 미치겠. 아니 여러분들 저 한라산 지리산 그 다음 설악산까지 가는데 지금 아니 저 후지산은 또왜 가는데요 제가. 예? 산이 거기 있으니까 그건 인정. 와나 진짜 명언 오지게 쏟아내시네.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한라산 등반한 이유 산이 거기 있으니까. 와 산이 거기 있긴 했어요 진짜.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한라산을 간 건 맞아요. 와 진짜 한라산 그때 그 추억. 와 나 미쳐버렸네 진짜. 와 나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여러분들 봉빵 형님들은 좀 약간 무랄라한게 하나에 꽂히면은 진짜 끝을 뭐야 킹모디? 킹모디 실화야? 킹모디 실화야? 아니 얘가 오자마자 아니 오자마자 백두산 아니 씨발 무슨 아니 후지산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오자마자 백두산을 무슨. 아니 잠시만 야 모띠야 모띠야 잠시만 스탑 스탑 모띠야 스탑해봐 모띠야 일단 스탑해봐 잠시만 모띠야 뭐야 모띠야 뭐야 스탑해봐 잠시만 모띠야 뭐야 왜 모띠야 갑자기 들어와서 이 백두산 타는 이 의미 뭔데? 어? 갑자기 왜? 갑자기 후지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백두산 타는 이유 뭔데? 뭔데? 뭐야? 아! 아 나 진짜 아니 그 아니 무슨 말을 하.. 아왜 이렇게 팩트폭킹 아! 야, 쟤 진짜 아우씨. 아니 근데 잠시만요 렌타디
아니 근데 나는 흥민이의 그거를 진짜로 소름 돋게 믿어요. 진짜. 아니 게이머도 여러분들 진짜 뭐 일주일씩 걸린 뭐 그런 거를 흥민이 한 시간 만에 한거 아니죠? 예. 진짜. 소름 돋게. 흥민이 한 시간 만에 깬거 알죠? 와,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로. 69분 만에 깼잖아. 와. 윤열이 형이 두판컷 해버렸다고요? 와, 나 근데 이런 미션은 처음인데, 게이머들 많이 하는 거 봤는데. 와, 근데 야, 좀 약간 가슴 아프다. 이게, 우리 중학교 동창회 이제 해가지고 다 초대를 했는데, 애들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다 나가네, 한 명씩. 와. 이게 중학교 때 그런 추억들이 별로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나 봐. 그럼 뭐 그냥 나가네 그냥 한 명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 명씩 나가버리네. 와, 근데 진짜 소름 돋게 제가 아까 전에 화장실 가면서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 이름 기억나는 애들 이렇게 봤거든요. 와, 왜 이렇게 이뻐졌냐? 죄송합니다. 와, 진짜 왜 이렇게 이뻐졌어? 와, 아니, 결혼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결혼한 사람들이 진짜 많네. 프사에다가 자기 딸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한 사람들 진짜 많네. 와, 나 진짜. 나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나도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고딩도 아니고 중딩 동창회를 챙기냐라고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안 나와서 저는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참석한다고 저는 참가 이렇게 남겼어요. 근데 저 말고 딱한 명하고 두 명밖에 참가 안 눌렀어요, 지금. 저 이런 거 진짜 하고 해보고 싶거든요. 진짜로. 예.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은데 아 참가 두 명밖에 안 했어요. 아, 나 진짜 씨. 아니 근데 이거 할까 말까? 잠시만 이경민한테 일단 전화해 볼게요. 이경민이 유일한 게이머 친구기 때문에 한번 이경민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요. 잠시만요. 30분이면 할 만하나? 와, 근데 만개기 때문에, 뭐, 만개가 뭐, 저기, 그거 뭐야. 애 이름도 아니고. 아, 근데, 내 뉴다영님 그거 하는 거 봤거든요? 아니, 근데 그 형은, 어디십니까? 아, 집인데 왜 이렇게 헐떡헐떡 받으세요? 아니, 저 지금 띵고 왔다고 있어서. 아, 이빨 닦고 있다고? 경민씨. 네. 제가 만개 미션 30 렌타디 30 코인인데 저깰수 있나요? 아니, 너 하는 거 봐서 100개도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형님 얘가 옆에서 그냥 조언만 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혼자 하면 재미도 없잖아요. 예. 네. 얘가 옆에서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형님? 예? 내가 당연히 하고 당연히 내가 하고 왜냐면 지루하잖아 시청자들도 지루하잖아 내가 당연히 하고 지루하잖아요 그럼 25코인이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이경민 얘한 달째인데 못 깨고 있는데 무슨 코인을 깎으라는 말이에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방송 생각해서 그냥 옆에 있는 거지. 예? 아니, 얘한달 동안 못 깼는데, 얘한 번도 못 깼어요, 여러분들. 뭔 코인을 깎아요, 말도 안 되게. 예?
개빡대가리인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진짜. 아니,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형님? 안 돼. 너 혼자 하다가 지루하면 다른 컨텐츠 하다가 하면 돼. 아! 아. 형님! 그럼 코인 다섯 개 깎을게요. 25코인으로 갈게요, 형님. 인정? 25코인으로 갈게요. 25코인. 콜! 오케이. 가자. 오케이. 25코인으로 갈게요. 어! 아, 재미없네. 실드 할게요. 다른 거 아시죠? 여보세요? 뭐, 야, 야, 야. 왜? 렌타디 같이 하자. 일로 온나, 빨리. 알겠어. 야, 뭔데? 야! 쏘고 말해,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쏘고 말하자. 쏘고 말해. 야! 쏘고 말해. 야, 일단은 실드 만 한 개거든? 쏘고 말해. 실드 만 한 개. 니가 하라는 거 할게. 오랜만에 장난감 될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 뭐라고. 아, 요즘따라 유도가 잘 안 먹히네. 야, 아이, 뭔 강퇴를 해래. 쟤도 일반 시청자인데. 아, 나 진짜 꼴도배기 싫은 사람 왔네요. 죄송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잠시만요. 아, 봉준님, 저희 집 빌려달라고요? 아, 형님. 그, 어제 혹시 새벽에 그 거박이 혹시 저 섭외하려고 전화하신 겁니까? 예? 잠시만요. 아니 형님, 아니 형님, 그거 거박이를 섭외하려고 저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놀래라. 아, 형님, 혹시 연말 파티 정말 죄송한데 그 포항 집 좀 빌릴 수 있습니까? 예? 아, 물론 린매너니 하나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예. 연말 파티 혹시 그 포항집 좀, 예, 며칠 날? 아니, 근데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 계신데 어떻게 빌립니까? 예. 아니, 부모님 계시는데 어떻게 빌려요?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 계시잖아요. 가정집인데. 부모님 여행을 자주 가셔서. 제가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제주도. 제주도 여행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부산. 부산 여기로 여행 오셔도, 감전동으로 여행 오셔도 돼요. 아니면 후지산. 아니면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예? 제주도 미션은 니 혼자 다녀올래? 아니, 그럼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여행 가시는데 말씀해보세요. 아니, 무슨 제주도 여행이 서민 체험이에요. 무슨 소리 하세요, 여러분들. 예. 네. 아니, 어디 원하시는데요? 뭐라고요? 그니까 내일 열 쪄볼 테니까. 30일요. 30일. 진짜 되면 대박인데? 진짜 되면은 진짜 난장판으로 놀아도 돼요, 형님? 당연히 형님도 오고요. 예. 진짜 그날 진짜 역캠이랑 역캠 다 불러가지고 진짜 완전 정말 진짜 찐득하게 놀아볼게요, 형님. 진짜. 예. 찐득하게 정말 파티 완전 개파티. 이런 파티가 있나? 이런 진짜 소리 들을 만큼. 아니 무슨 남교 파티니까 무슨 소리 하세요. 예. 아, 좀 약간 진짜로 형님이 이틀 전에 정말 팝콘 맨키로서니, 예? 그렇게 했던 방송처럼 해도 됩니까, 형님? 예?
형이 막 술 떡대가지고 막 진짜 어? 방송인지도 방송 뭐 구별 안 가고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형님 아 근데 나 진짜 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K형님 그 뭐야 손 위치를 봤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니 난 진짜 아니 여러분들 저는 또 팝콘을 좀 자주 보는 사람 팝콘도 그런 수위 좀 잘 안 하거든요 예 아 진짜? 아 팝콘도 그런 수위 좀 잘 안 해요 어 와 난 근데 와 소름 돋아 버리더라 진짜 어 쑥 들어오던데 쑥? 와, 아니 근데 벌칙 뭐 할까요 형님들? 벌칙 재밌는 거 뭐 있을까? 말해봐봐. 어? 벌칙 뭐 할까? 벌칙 말해봐봐. 아 근데 후지산은 아니 이런 무슨 벌칙을 계속 산에 갔다 오라고 합니까? 태규 형님 합방할 바야야 후지산 갔다 올게요. 태규 형님 합방할 바야야 후지산 갔다 올게요. 예. 네. 후지산으로 그러면 후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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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아 근데 후지산은 솔직히 말해서 문제일 것 같은데 왜냐면 또 일본이 방송이 아무리 잘 터진다고 해도 가도 그래도 좀 약간 그 뭐야 방폭 많이 되거든요? 이게 또 여러분들 산은 진짜 또 다 같이 올라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어 산은 또 이렇게 좀 같이 올라가는 맛이 있어가지고 하... 그리고 산은 진짜 한라산으로는 된 것 같아 진짜 어 진짜로 어 산은 진짜 한라산으로 만족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진짜 어몽길도 아니고 이제 아니 근데 한국에 있는 산도 모자라서 일본산 가는 건 좀 에바인 것 같아 어 욕파산 아 뭐가 괜찮을라나 이렇게 할게요. 한 달간 봉휴일 없애기. 한 달간 봉휴일 없애기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 합방 하나. 그 다음에 잠시만요. 또 뭐 있을까? 꽃님이랑 합방? 어우 죄송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이거면 충분하다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여캠이랑 합동 방송.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요. 이거 넣어주세요. 예. 네. 깡 대신 이거 넣어주세요. 인정?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 진짜. 어 우리 홍춘이 형님 어서 오세요. 예.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사람 어 딱 이렇게 세 개의 사다리 탈게 인정? 형님들? 얘들아 조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거 쪽지 안 넣어봤겠냐? 아! 합방을 안 해주신대 어 합방을 안 해주신대 어쩔 수 없더라. 합방을 안 해주시네. 야! 빨리! 어떻게 할까? 그렇게 세 개 간다? 어? 그렇게 3개 가? 인정? 오케이, 간다. 사다리 탈게. 아, 일단은! 강승 형님한테 물어볼게요. 형님, 그렇게 3개 사다리 탈게 어때요, 형님? 그렇게 3개 사다리 탈게요. 형님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콜. 가자. 간다. 바로 사다리 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안 눌러주신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뿔요? 양뿔이 누구예요? 양뿔 뭐야? 양뿔이 누군데요? 양뿔 뭔데? 양뿔이 뭔데? 양뿔? 양뿔? 앙뿔? 앙뿔? 뭔데요? 앙뿔? 앙뿔이에요? 어? 뭐냐? 앙뿔님? 일단 뭐 알겠습니다. 갈게요. 가자. 여기 봉유일, 그 다음에 역캠, 역캠 합방, 그 다음에 원하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원합, 시청자들이 원하는 합방 갈게요. 자, 형님 몇 번이십니까? 몇 번이십니까? 몇 번? 몇 번이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1번! 1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발 역캠 아파. 제발. 일단 3번부터 갈게. 3번. 3번 버립니다. 아 씨바! 바로 갑니다. 3 2 1. 아! 아, 이런 노잼 벌칙이. 아, 씨. 아, 이런 노잼 벌칙이 이런. 아, 씨. 아니야. 프로 방송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먼저 합니다. 못 깬다. 태규 형님이랑 합동방송 할게요. 아니 근데 햇번님도 같이 하라고 하는데 데스노노 둘이 해야지 재밌어요. 왜냐 지금 깊은 골처럼 뭐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얘기도 하면서 스파키즈랑 같이 할게요. 스파키즈랑 같이 할게요. 그때 김창희도 부를 수 있으면 부를게요. 진짜 레전드 한번 찍어볼게요. 진짜 숨막히는 방송 한번 가볼게요. 이 정도면 인정하십니까? 형님들? 이 정도면 인정? 형님들 그 대신 추천 좀 눌러주세요. 진짜. 예. 네. 진짜 추천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아, 잠시만. 나 소름 돋는 거 대충 왔어요. 이명근 감독님이 언제든지 한번 불러달라 했거든요? 이거 감독, 코치, 선수 진짜 청문회 한번 오지게 한번 진짜 레전드 한번
진짜 주작 완전 그냥 실체를 그냥 그냥 헬도 이런 헬이 없는 그냥 개헬을 한번 만들어봐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찬스박까지는 못 와요. 예, 찬스박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찬스박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못 오기 때문에 찬스박까지는 이거 부르는 거는 좀 약간 야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죄송한데 저 벌칙 안 걸렸는데 왜 벌칙 걸린 것처럼 말해 짜증나게. 아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아니 뭐 아 못 못한 것처럼 벌써 못한 것처럼 무슨 진짜 잠시만 경빈이한테 올 때 여러분들 새벽에 또 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면 좀 사오러 갈게요 인정? 아 근데 진짜 벌써 출출해. 와 라면 오지게 하나 먹고 싶네. 아 근데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재밌다. 근데 진짜로 시청자분들도 재밌어야 됐는데 시청자분들도 재밌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쉬고 오니까 텐션이 확 살아있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아 우리 또 당수경님 아이고 우리 또 당수경님 337개 감사합니다. 와 역시 진짜 늙은이 형님들은 미션 걸어주고 자기는 안 보고 진짜 맨날 도망가는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아 337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전화를 안 받냐? 아니 근데 여러분들 본캡이 잊어주세요. 예. 어차피 본캡이 그거 안 본 척 하면 되니까 오늘 방송 어차피 오래 하지 않습니까? 본캡이 잊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뭐라고 형님? 아침까지 못 깨길 기원한다. 근데 나 진짜 본캡이 그 뭔지 와! 와 킹봇! 야 모티야 아니 모티야 이거 뭐야 얘가 누구냐 여러분들 제1회 어 뭐야 쏘고 나갔는데? 쏘고 나갔어 잠시만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됐냐 아니 쏘고 나갔어요 와 쏘고 오지게 나가버렸네 개이득이네요. 감사합니다. 와, 나, 씨. 나 진짜 쟤한테 미션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진짜 하기 싫었고, 제일 짜증났던 거. 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옥상에서 자는 거였는데, 여름 때 32도? 잠시만, 민국이 형님 있다고요? 어디요? 귀신 맹키로 말고 숨어있어. 어디요? 아하, 나 진짜. 아니, 형님, 뭐 하십니까? 거기서? 아하, 나 진짜. 아니, 형님, 거기서 뭐 하세요, 형님? 예? 아니, 뭐, 귀신 맹키로. 아니, 그냥 뭐, 아무것도 채팅도 안 치고 그냥 계속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계시네요. 예.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뭐 진짜 도깨비처럼 와 나 진짜 켜놓고 죽으셨나? 와 나 진짜 잊어버리네 진짜 아니 잠시만요 그거 뭐야 형님들 아 내 뭐만 할라 했더라? 아 씨 내 뭐만 할라 했지? 아 잠시만 내 뭐만 할라 했더라? 아씨
아, 그래, 라면. 아, 그래, 라면. 아, 라면이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였는데. 어! 아, 모띠야, 어서와라! 아. 야, 모띠야, 문이! 아니,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니. 옥상 병신아. 그래, 너 부키로 보고 있구나. 알겠다, 알겠다. 아, 우리 모띠가. 얘들아, 근데, 모띠야, 이거 하나만 말할게. 니가, 내가 니를 싫어해서, 아,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너 안 싫어해. 이제,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너 이제, 잔고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풍선 안 쏴도 되니까, 그냥 본캐로 봐라. 진짜로. 너 안 싫어한다. 정말로. 이제, 그, 풍선 안 쏴도 되니까, 그냥 들어와서, 그냥 편하게 봐. 어. 정말로다가, 너 저기 그 뭐야 어차피 솔 이제 돈도 없는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봐. 어차피 너 들어와봤자 인사도 안 해. 알지? 내 스타일. 어. 내 스타일을 뭔지 알지? 그냥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해.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그냥 봐라. 저도 아 마키 형님은 편하게 보면 안 되죠 형님. 예. 풍전심 존나 상하네. 아니야 아니야 풍전심 상할 필요가 없는 게 넌 원래 이제 좀 약간 아 못해. 잠시만 못해. 잠시만 쏘는 타이밍 물할라 했다. 어 그래 그래 내 친구 왔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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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왔네. 그래 좋다 내 친구 왔구만. 내 친구 어서와라. 친구 친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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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라면은 안 사왔지 친구. 그래 그래 알았다. 미친놈. 미친놈이라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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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좀 장시간 싸움 될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입고 왔다. 어 잘했다 잘했다. 어 장시간 싸움이지. 잠시만. 안녕하세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눈치를 챘나. 아 씨발 눈치 오지게 채버렸네. 와 이제 하율님까지 오면 만약에 얘도 안 받고 얘도 안 받는다 그럼 하율님한테 바로 전화 때릴게요. 아시겠죠? 예. 네. 역시 선배님 빠르네. 아직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전 홀라당 넘어갔거든요. 역시 은 선배님. 아 바로 그냥 전화 안 받네요. 아 내가 진짜 내가 짧았네 생각이. 아 나 개빡치네 진짜. 아 씨 나 라면 하나 딱 있어줘야 되는데. 아 씨. 아 홍춘이 형님 어서 오십시오. 오케이 가자. 만개 렌타디 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네. 벌칙 뭔데? 벌칙. 뭔데? 그분과 합방. 뭐 태기요?